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엄지 척 박수 쳐주죠. 그래서 나머지 영상을 보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애들이 막 반 전체 애들이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학년마다 모범생반 장면 그 나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노래를 이렇게 또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크게 해주시고요. 네, 여기 느리지만 할 수 있음이라고 받으셨나요? 없나요? 네, 노래 크게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부른 거예요. 네, 요거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감수를 다른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마, 뒷담까지 말하고 백날 얘기해봐야 다 듣지 않으시나. 지나가는 버스야. 근데 한번 보는 분들이 어떤 게 가장 찌질한가 생각해보게 했을 때 애들이 침투, 애들 뇌 속에 침투하고 싶습니다. 노래도 이렇게 내가 좀 어려운 뭐 사인저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사탕 주고 이렇게. 예, 근데 내일이 학공총회라고? 네. 여기서 필요한 거 요거 그대로 내일 하셔도 좋은데요. ADHD에 대해서 언급을 살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ADHD 약물을 먹는데도 담임한테 얘기를 안 해. 그냥 괜히 선입견만 줄까 봐. 그러니까 얘기를 미리 해주시고 선제 공격을 하시는 게 좋죠. ADHD 여기서 보시면 어머니들 ADHD가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들은 아셔요. 애들이 어느 한 군데서 몰입해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몰입하는 그곳을 한 2년 정도 밀어주래요. 그러면 애가 거기서 자존감이 생겨서 이 안정감을 찾고 천재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반에 ADHD가 두 명 있었어요. 그때 그 애 그 아이 두 명이 하나는 컴퓨터. 얘는 컴퓨터 자격증이 초등학교 때 다섯 개야. 얘는 넌 컴퓨터의 달인이다. 걔가 결석을 47일을 한 애인데 아이 그때 꿈 ICT 꿈나무자 자금 신청을 줬어. 47일 안 나온 애 상 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 생활지도는 역발상이거든. 걔한테 초등학교 때 그 받은 거 딱 그 해가지고 ICT 꿈나무 47일 결석하고 결석하고 다 영재는 영재지. 걔가 거기서 이제 인생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38등이었는데 걔가 컴퓨터 지금 달인이 돼서 지금 그런데 컴퓨터 공학과 우리가 39명 중 38등 영재성이 나오는 거예요. 39등 하던 애는 영어만 잘해. 그래서 영어 공부시켜서 영어 특기로 해가지고 영문과 갔어요. 39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ADHD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하시면 됩니다. 15번 갑니다. 저는 제자들하고 평생 네트워크를 하는데요. 26살 먹은 제자가 얘도 옛날에
제 생활 도장 하던 날 3월 3일 날 학국사항을 일으켰던 애가 26살 되어서 선생님 상담 좀 뭐 이건 알바 얘기는 그 이야기를 좀 한 거고요. 26살 머리가 편의점 가서 그 주인한테 욕을 한 거야. 100만 벌금 나온 거는 이해를 되게 하겠는데 네, 좀 내려가 주십니까? 100만 원 벌금을 내려와서 벌금을 낸 건 모든 모욕죄입니다. 친구한테 욕하면 4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은 벌금이고요. 300원 피해보상 정신적 피해. 그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그럼 얘들아 누가 너 욕을 하잖냐? 착 듣고 살지 마. 내 인생은 왜 걔한테 휘둘려야 되냐? 전화 그럴 때는 갑자기 전화 온 척 하는 거야. 그리고 잠깐만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러고 가가지고 뭘 눌러? 녹음 단추를 누르는 거야. 누군 난 역시 진투되고 좀 숨고 하던 얘기 계속 해봐. 그렇잖아. 꼭 니가 날 그게 꼭 계속 공격해야 되겠니? 이런 얘기도 중간에 넣어야 돼. 왜냐면 저항한 의사가 없으면 벌금이 낮게 나와. 뭐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한 번 아니라 두세 번이 이면 더 좋아. 한 세 번쯤 되면 그 탁 나오면 엄마 손잡고 어디를 가? 생활지도 뭐하러 오니? 미쳤니? 생활지도 돈 내주지. 벌금 이거 안 줘. 근데 생활지도 그냥 돈을 이걸 돈 안 준다. 어디 가야 줘? 경찰서 애월 여기 동부경찰서인가요? 서부경찰서? 서부경찰서 가는 거야. 엄마랑 너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고소가 안 돼. 접수가 안 되니까 엄마랑 가서 조용히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나중에 요 100만 원은 네 돈은 아니야. 요걸 어디로 가? 그 국가로 가. 나머지 300 욕 듣고 돈 벌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들고 가는 놈이 있겠어요? 그건 누구를 겁주자는 거야? 욕하는 애들을 겁주자. 그래서 그다음부터 욕자는 얼마? 애들 친구라는 거지. 그리고 상벌점 제도가 혹시 있나요? 좀 있어요? 저는 상점을 많이 줘서 그 페이스북을 저격하는 글 있잖아. 그러면 이런 거 딱 캡처해서 보는 거 다 써요. 상점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아사 못해 뭐 옛날에 그 삐라 가지고 오면 공책을 한번 줬잖아요.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저격글 카톡방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캡처해갖고 부장님 받아. 받아서 그 생긴 후에는 먹을 게 있어야 돼. 공책 그런 거 필요 없어. 먹을 것이 가득 있습니다. 가득 있습니다. 그러면 애가 신고하러 주말마다 마트에 가서 애가 오잖아? 그러면 그때 주는 거야. 그리고 그건 퉁쳐버리는 거야. 수고했어? 잘했어? 아니면 그 전부 학교 폭력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 그러면 애들이 애들이 들고 가서 생지부장한테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애들은 겁을 먹게 됩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무슨 죄 이거 욕하면? 피해보상. 모욕죄. 모욕죄. 네, 모욕죄고 이거 전술적 피해보상. 해피 콘서트 영상 나고. 16번. 여긴 전철이 없으니까 통과해도 될까요? 네. 어제 제주시에도 없잖아. 이거는 30배를 더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녀석이 부모한테 연락을 안 해가지고 사기죄 현행범으로 걸려요. 미친놈아. 네. 사기죄 이거 장난 아니죠? 17번 A군은 장난으로 같은 남자 B군의 성기를 허락없이만 A양은 장난으로 같은 여자인 B군의 가슴을 허락없이만 졌다. 둘 다 죄가 됐다.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의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죄? 강제 추행죄. 아이스케이 다 강제 추행죄. 이건 돈이 많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벌금이 높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했을 때 증거 녹음해서 제발 생활지도부에 가지 마. 이런 거
정신적 피해 보상이 몇 백에 아니라 몇 천짜리다 이거. 애들이 돈에 대해서 약해서. 근데 내려갑니다. 18번. 예, 요거는 몇 년 이상입니다. 몇 년? 찍어요. 5년. 5년 영화신 분. 저요. 오. 어떻게 네. 알았어요? 진짜 나 지금. 누르면 나오는데. 자, 19번. 이것은 인터넷에서, 아, 이거 흔한 얘기인데, 인터넷에서 그 애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네들끼리 하다가 인터넷에서 불러다니는 여자 상반의 사진을 올려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성상 제일 웃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불쾌감을 느꼈다 그러면 반드시 신고해야 돼. 신고는 어디다 하셔? SPO한테 대부분의 교육청은 SPO한테 신고하면 그걸 경찰에 신고하는 걸로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또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해법도 나올 거고요. 네, 내려갑니다. 20번. 자, 요 얘기는 학교폭력처럼 무슨 누구 강지원 변호사, 대통령을 출마했던 머리 대신 입담이 얼마나 좋으신지 저 일정연수 때 특강으로 오셨어. 그것이 아, 선생님,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신문 보셔도 됩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그들이 100분을 쉬지 않고 얘기해요. 아, 얘는 잘 써요. 근데 100분의 내용이 다 한마디를 읽어요. 얘들이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똑같이 밥 먹을 때, 볼차 할 때, 테레비 볼 때, 다 일반 애들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얘네들은 하나같이 얘기했어요. 다섯 번째. 정답 맞추. 책상 청소 잘 돼. 이거는 실은 이거를 제가 이거는 만 원짜리 문상을 흔듭니다. 야 맞추면 요거 준다. 근데 선생님처럼 초성도 안 줬는데 이것 때문에 맞춰. 만 원 문상의 파워. 5,000원만 해도 눈 뒤집어지거든요. 10,000원짜리 문상 준다고 어떻게든 맞추더라고. 그래서 욱하는 성질을 맞췄어요. 자, 나도 이게 다 작전입니다. 그 다음부터 교무실에 제가 교실을 쑤시고 가잖아. 너 어느 날 보니까 이 놈이 시치거리고 있어. 한 놈이 뭐 두 개서 뭐 이렇게 뭐 말썽이냐 그런데 조용히 다가가. 애가 얼굴이 하얘져. 왜? 그때 들은 게 있잖아. 그리고 욱해봐야 자기 인생을 망친다. 욱한 그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버리는 거야. 그런데 욱해서 결국 누구 인생 망쳐? 그걸 100분을 강의하더라고. 다양한 사례.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하고 있는데 뒤에 임신부가 있었고. 임신부가 아, 딸도 처음 빨리 좀 전화하세요. 그랬죠. 그때 내가 칼로 그럼 걔는 얼마 정도 살았어? 인생 좀 치는 거예요. 욱한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절대로 노래를 또 틀어주시고 같이 오늘 마지막 동거 조절서. 동거? 이거는 뭐예요? 원곡이. 네? 아, 문사, 꼬마 문사. 아, 이건 겨울에 제가 조깅하다 만들어서 꼬마 문사. 꽃 문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렁이도 눈오는 날 남긴 노래.
노래 잘 아시죠? 누구예요? 용인, 경기도 용인 문정중학교에 이선 선생님이라고 저보다 50 달리고. 근데, 제가 이제 모가바, 영어, 영문법 모가바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 선생님이 만들기만 하면 그날로 녹음을 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인성교육 수업까지 이것까지 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전속가수라고 하는 건데, 이분께 박수 좀. 이 정도를 제가 왜 이 바쁜 3월에 정말 학부모 청원과 내일이고 이렇게 바쁘고 정말 그런 시기에 왜 제가 이걸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냐. 일단 학부모 총회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거 조금 하여튼 언급해 주세요. 그래야 어머니들도 이거 모르시는 건 많아요. 제가 먼저 욕했어요. 그건 무죄인 줄 알아. 욕한 건 어느 폭력이고 주목되는 건 별개의 두 개의 사건이에요. 이게. 어머니들도 이거 모르시니까 거기에도 참여하시고. 그 평화 이 3주의 징크스를 잘 넘겨 주셨으면 하고 예, 밑에 보시면 여기 해설이 다 여기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예, 오늘 법률 중 가장 도움이 된 문항은 뭐니? 그 이유는 뭐니? 이렇게 써보세요. 애들한테 쓰라고. 그러면 애들이 되게 무조건 나와. 자, 그러면 그걸 싹 모아. 그럼 누가 이걸 작업해? 어디 작업은? 교봉이 되는데 아주 훌륭한 교봉이야. 그럼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럼 학급에서 학급 안에서 안 주고 또 학교 전체에서 할 수 있어. 그러면 엄청난 콘텐츠가 돼. 그럼 우리 애호원 학생들은 1번부터 20번 중에 어느 문항에 가장 꽂혔다. 그럼 그거는 더 앞으로 집중교육을 더 해야 된다. 심화 학습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학교의 평화가 내려갑니다. 자, 마지막 노래가 또 하나 남은 아 참 네. 서울에서 평양까지 마지막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력은 중요한 거, 폭력. 얘들은 선빵 날린 놈만 죄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많은 애들이 있거든요. 선빵 날린 놈만 죄다. 묵했어도 봅니다. 고소가 말되게 까지 수백 천만 원.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 보시면 여기 해설이 드레이가 여기 옵니다. 이게 범마 또 해설이 다 있습니다. 네.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네. 여기 다 이렇게. 네, 퇴근 시간을 사수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좋아도 피곤은 유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점 뽑으셨지? 네. 제주 애월중학교 선생님들을 제주도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로 위촉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제가 바로 답 드릴게요. 세상에 카메라에 새로운 문제 없어요. 대한민국 거의 모든 그런 문제들이 힘들어하니까 저한테 개인 꼭 주셔도 되고. 근데,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열감을 해주신 홍영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